이제 보세요. 자, 요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점프장구에 뭐 나오긴 했었는데 엄청 자세히 나오진 않았었어요. 자바에서가 아니라 JPA. 그리고 JP도 아니고 스프링 데이터 JPA입니다. 이런 리포지터리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런 개념은 스프링 데이터 JPA 있어요. 네, 그냥 일반 JPA. 하이버네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쓰잖아요. 이 기술은 내부적으로 얘에 의존하고 있고 얘는 내부적으로 얘에 의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거잖아요. 리포지터리라는 개념은 네. 자바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리포지터리라는 개념은 스프링 데이터 JPA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꾸면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DB를 다룰 때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엔티티를 저장하거나 저장할 때할 때겠죠. 저장할 때이 저장은 두 가지입니다. 인서트랑 뭐예요? 업데이트. 사실 셀렉트도 뭐 조회할 때 셀렉트겠죠. 근데 다룰 때가 많네요. 크루드 할 때. 네. 크루드 할 때. 자, 어쩔 때는 뭐 써야 돼요? 이거 써주고, 유저. 어쩔 때는 뭐예요? 안 써도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오직 그 캐스케이드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가 약간 뜻이 뭐냐면은 연쇄적인 이런 뜻이에요. 종속적이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퀘스천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swer 1 있고 answer 2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저장하려면은 세이브를 세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엮여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끌게요. 됐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질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답변이 두개 있다 해볼게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세이브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실 얘만 세이브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어쩔 때는 얘네들이 같이 세이브가 되고 어쩔 때는 세이브가 안 되는데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우리 예전에 아니다. 이거 보면 되겠다. 이거. 그 점프 장고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캐스케이드 올이 있죠. 캐스케이드 올.
이거는 뭐냐면은,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대우해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캐스케이드 올은 뭐냐면은, 저장할 때, 수정할 때, 삭제할 때. 나머지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캐스케이드 올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나의 부모. 나의 부모라기보다는 나의 나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 누구죠? 이 인터레스트 키워드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이트 유저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유저 리포지터리에서 세이브 한 다음에 유 한다 해볼게요. 이때 유저만 세이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결려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유저가 세이브 될때 나도 요 안에 있는 요소도 같이 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웠을 때도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같이 지워져요. 그 다음에 세이브가 두개 있잖아요. 세이브를 했을 때 인서트가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죠. 네. 요 인서트를 JPA 용어로 퍼시스트라고 하고요. 퍼시스트 이거를 머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수정했어요. 수정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했어요. 그때 뭣도 수정이 되냐면은 네. 얘네들만 DB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의 요소들도 반영이 돼요. 요 안쪽의 요소들도 바뀌었으면은 다 연쇄적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용호님 맞춰보세요. 이걸 안 달면 한 다음에 제가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사이트 유저 저장될 때 얘도 저장이 될까요? 얘를 안 쓰면?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뭐예요? 안 되겠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트 유저가 저장될 때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에 이렇게 달아두면은 셀렉트는 가능합니다. 셀렉트. 어떻게? 원래 이제 퀘스천에서 get answer lis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어떻게 써야죠? answer repository find by question 뭐 ID라고 해서 1번. 그러니까 원래 요게 퀘스천 1번 퀘스천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떤 게 나와요? 어떤 쿼리가? Select from answer where question ID가 뭐 2번이다.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거 해야 써야 되죠. 근데 네, 요걸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있으면은 셀렉트는 그냥 돼요. 셀렉트는 다 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있으면 뭐다? 이것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업데이트 될때요 자식들도 바뀐 게 있으면 업데이트 되고, 부모가 저장될 때요 안쪽에 있는 것도 저장되는 거 있으면 저장되고, 부모가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되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조합도 할수 있어요. 퍼시스트 뭐지?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배열 써야 됩니다. 배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담으면 돼요. 담아도 되는데, 네. 일단은 올로 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삭제가 되거나 됐습니다.